자, 2019년도 3월 19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이 카페는요, 유료 카페고요. 무료로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종목을 추천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판다몰 카페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 제가 전업 투자 시작한 지 5일째 됐는데요.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하락장이죠. 자, 조정을 받고 있는 장인데 하락장입니다. 그래서 ETF에다가 제가 투자를 하는데 오늘 하락장인데 배팅하는 종목에다가 투자를 할수 없어가지고 그냥 장중에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도 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오늘 그냥 궁여지책으로 하락장인데 그냥 아이 인버스를 매수를 하자. 그래서 오늘 30만 원의 추가 수익을 냈습니다. 이게 상승장에다가 이게 인버스는 변동폭이 별로 없잖아요. 변동폭이 별로 없는데 별로 없는 구간에다가 앉아가지고 배팅을 많이 늘렸다가 이게 변동폭이 별로 없는데 자칫해가지고 물려버리면 크게 먹으려고 그러다가 아주 손실이 클수 있기 때문에 오늘 상하 변동폭이 별로 없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배팅해가지고 그냥 하루 용돈이나 벌자. 그래서 오늘도 30만 원 이렇게 벌었는데요. 자, 5일째 첫날 118만 원. 아, 요 날은 그래도 좀 장이 좋았어요. 계속 지금 장이 안 좋습니다. 계속 변동폭이 없고 조정이 오는 구간이라서 이게 변동폭이 많은 것은 레버리지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레버리지가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많이 배팅을 못 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찔끔찔끔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됐든 그냥 아쉬운 대로 버는 거죠. 자, 저를 만나셔가지고 주식 전업 투자를 하고 계실 분은 하시고 싶다 그러신 분은 아래 연락처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자, 지금 왼쪽에서 이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은요, 바닥에서 돈이 되는 종목, 저평가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한 종목이 430개 종목입니다. 430개. 자, 지금 보고 계신 이것은 시행일이 2016년도 6월달서부터 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 여기 36,320원 요 손실이 있었죠. 자, 요 날이 영국 유로연합에서 영국이 유로연합을 탈퇴한 날, 브렉시트 터진 날 제가 36,000원 손절치고요. 자그마치 730일 동안 제가 2년 동안 무한도전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가지고 단돈 100만 원 갖고 자, 이렇게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이 전업 투자, 이게 지금 ETF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자, ETF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장부상 손실이 오더라도 절대 손절을 칠 이유가 없는 그런 종목에다가 배팅을 하는 거죠. ETF는 선물 옵션하고 똑같이, 이거를 갖다가 선물 옵션에다가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루에 200만 원, 300만 원이 넘는 수익률입니다, 이게. 이게 선물 옵션이었다면 76만 원이 이게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자, 이게 5만 원짜리면 50만 원 버는 겁니다. 이게 40만 원이면 400만 원 버는 거거든요. 자, 이 ETF라고 하는 것, 이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수익률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선물 옵션이 무서워가지고 못하시는 분은요, 지금이라도 꼬리 내리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주식 전업 투자, 이렇게 매일 벌수 있는 이 전업 투자에다가 투자를 하십시오. 자, 이런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면서 수익을 얼마든지 내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있는 분은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은 눈 감듯이 벌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실 분은요,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만에 하나 사기꾼들을 만나서 이 주식시장, 선물 옵션 시장에서 패가망신을 하고 자본금이 없다. 자, 그런데 어느 누군가한테는 기대해서 한번 제기를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판다몰 카페에는 여러분들이 제기를 할수 있게끔 제가 무료로 개방을 할수 있는 그 무료 정책을 펴고 있는 카페입니다. 이 카페에 찾아오셔서 제가 오늘도 여기다가 글을 쓰셨는데 뜬다님은 회원가입을 결정을 하십시오. 자, 회비 전액 환불형입니다.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줄을 추천받고 싶다. 자, 이러신 분은 1년 후에
카페 회비를 전액 다 환불받을 수 있는 환불형이 있고요. 나머지 소멸형이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잘 읽어보시고, 이 뜬다님이 이제 곧 이제 소멸형으로 가입을 할 텐데 다섯 종목 추천받겠습니다 해서 내일 모레서부터 이제 제가 회비를 받은 돈으로 제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해서 제가 번 수익금 갖고 재기를 할 수 있게끔 사회환원금을 제공해주는 그런 카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환원금을 제공을 한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 안 가시죠? 제가 번 수익금 갖고 이 판다몰 카페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제가 금전적으로 수익금을 나눠주는 그런 카페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제 마지막 꿈이 이 판다몰 카페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 공지창을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 알고요. 국민기업 주주명단 1차 합격자 명단 해가지고 불꽃다발 뜬다 바람 쿠마짱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중에 뜬다님이 돈을 벌 수 있게끔 제가 1차 기회를 드려서 다음 주서부터 투자가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저를 찾아오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이런 거 저런 거 다 귀찮고 나는 자금이 있으니까 돈이 되는 종목을 그냥 선별받아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 오셔서 회비 안내, 여기 보면 회비 안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비 안내를 클릭을 하시면 회비가 자세하게 나오고요. 만약에 금전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아서 재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러신 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판다몰 카페에 오셔서 아무나 오신다 그래 가지고 제가 무작정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일 판다몰 카페에 공을 들여 주시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그런 분들은 제가 선별을 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글 써주는 이 마음이 제 마음을 움직이고 제가 움직이고 싶고 아 이분은 꼭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정을 갖고 글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무료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립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이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분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